아직 한 발 남았다. 보통 이제 물질을 하게 되면 요쪽으로 이제 입술을 많이 한단 말이야. 여기에도 블랙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잡아볼게. 여러분들이 파도가 이렇게 세면 얘네들이 약간 그런 파도를 피해서 이렇게 요런 데로 와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노리는 거야. 나는 이제 그 뭐랄까 너무 뻔한 장소에서 잘 잡는 거는 여러분도 저기 뭐야 재미가 없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특별한 지역에서 내내 목줄은 2호고 바늘은 7호입니다 채비가 여기 딱 사이 중간에 있잖아. 딱 그 가운데 지점 거기에서 내가 쫙 잡을 거니까 저도 여기서는 처음 해봐요. 근데 뭐랄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아 지금 이렇게 막 밀려 들어오잖아 이런 파도. 이런 파도 있을 때는 얘네들이 여기에서 그때 내가 왜 그러냐면 난 이런 파도에서 저기 뭐야 잠수를 해본 적이 있거든. 그랬더니 여기에 많이 몰려 있더라고. 그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거니까. 내가 찌가 저기 한가운데 지금 깊은 데 있다고 해서 바늘이랑 목줄이 그 바로 밑에 있진 않아요. 늘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찌를 뭐 벽 쪽에도 붙여보든지 아니면 좌우로 움직여갖고 내가 생각하는 곳에 그 생선이 있을 만한 곳으로 내 바늘이랑 목줄을 움직여야지 찌가 그쪽에 있는다고 해서 그 바로 밑에 바늘이랑 뭐 미끼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물론 잔잔한 데에서는 그럴 확률이 제일 높지. 근데 여기는 잔잔한 데가 아니에요 호숫가가.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그 찌라든지 뭐 이런 걸 움직여 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찌가 저기 있었는데 입질을 이제 받았다 하면은 다음번에는 아 찌를 저기다 둬야지 입질을 받는구나 라는 것만 머릿속에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그 순간이 계속 바뀌어. 물때라는 게 들어올 때 있고 날물이 있잖아. 그리고 파도의 방향에 따라 닦인단 말이야. 찌가 계속 움직이니까. 그럼 그 찰나의 순간을 계속 기억하고 착착착착착착 그 뭐야 메모리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번에는 아 이 다음에는 이쪽으로 한 뭐 15도 정도 옮겨야겠다. 이쪽으로 뭐 1분 그러니까 1분쯤에 입질을 받았는데 아 1분은 조금 너무 짧은 것 같다. 다음번에 한 1분 30초 2분. 그러니까 이런 순간의 찰나를 갖다 놓치지 않고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 이렇게 좀 야부리를 많이 털었을 때는 한번 물어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입질이 없네. 제가 그리고 앞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수심이 내가 수심이 만약에 2m 3m 지역이다 근데 내 목줄이 4m다 근데 입질을 어떻게 받냐. 그러니까 물 속에서 물고기가 옆으로 찰 수도 있고, 2, 3m 지역에는. 아니면은, 그 한 장소에서 입질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찌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왜냐면 반복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입질이에요. 입질이라는 거를 찌가 계속 내려간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 옆으로 찰 수도 있고,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입질이에요. 자, 현재, 이거 드라마 새끼 같은데? 아 뭔가 톡톡톡 치더니 안 물어. 그 이상은 지금 뭐 걸려있긴 걸려있어. 내가 볼 땐 드라마 새끼 같아. 톡 걸었어. 하하이 여러분 나왔어. 블랙이야. 제가 뭐랬어요? 나온다고 했죠? 어우 힘쓰네 이거 힘써.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외적으로 낚시라는 게 재밌습니다.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그리고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사이즈가 어떠겠어. 사이즈가
미달 사이즈는 아닌데 사이즈가 작지 확실히. 그죠? 근데 요런 거 잡는 재미로 이제 하는 거야. 딱 그거네. 생선 확인. 혁신가 누굽니까?